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마주하는 곳, 그곳에서 청춘을 만끽합니다. 우리와 나, 나 새집 주인공. 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엄마! 저는 일하다 알게 된 친한 동생 지효와 함께 눈과 입 그리고 마음까지 호강하게 만드는 젊음의 도시 강릉으로 떠났는데요. 강원도 강릉은 한반도의 허리인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주말마다 여행객이 끊이질 않는 관광지입니다.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강릉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헌화로입니다. 헌화로는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가장 가까운 해안도로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바로 코앞에서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데요. 달리기만 해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야, 완전 좋아. 어떡해, 어떡해. 어쩔 거야. 언니, 바다가. 야, 바다의 끝이 안 보여. 하늘과 맞닿아 있어.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강릉 바다구만. 경계가 사라졌어. 바다 냄새예요. 지효야, 네가 맡고 있어서 안 들어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정말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렇게 강릉 바다의 매력에 취해 계속 달리다 보니 드라이브에 빠질 수 없는 신나는 음악이 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야, 시작부터 갈매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유피 아니야 유피? 맞아요! 언제 때 이거 나 초등학교 때 나온 노래 아니니? 우리 옛 기억을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겨봅시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의 내 고통 깨닫는데. 요즘 강릉이 식도락 여행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언니가 네. 맛집을 좀 알아냈어. 오, 좀 숨은 맛집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는 맛집이 있대. 어디요? 어디요? 예, 좀만 가면 나와. 다 안에. 어, 진짜 여기예요? 다 안에. 헌화로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보물같이 등장하는 도로변 맛집. 동해의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소박한 느낌의 식당인데요. 와, 너무 풍경 예쁘겠다. 근데 경치가 너무 좋지 않아? 경치가? 여기 완전 이렇게 다 바다여서. 그러니까 바다 보면서 약간 회 먹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기대된다. 원래 약간 이런 데서 먹으면 다 맛있잖아. 맞아요. 와, 대박. 이게 숫자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주. 강릉 바다에서 막 건진 듯한 싱싱한 가자미회가 듬뿍 들어간 가자미회 무침. 정말 맛이 기대되는데요. 이거 어울린다. 맛있어. 회가 엄청 통통해. 향이 어울린다. 어, 뭐예요? 밥, 회를 넣고 이렇게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회덮밥이네, 회덮밥. 네. 오. 이런 걸 일석이조라 하죠? 즉석에서 만들어 먹은 가자미 회 덮밥. 정신없이 먹기만 한 것 같은데요. 야, 진짜 서울에서 먹는 거랑 진짜 다르긴 하다. 거기다가 언니 저 바다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바다 한정? 음식 한정? 맛있어서 이것만 계속 먹게 돼. 강릉 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달리고 바다를 맛보고 이제 바다를 만나러 갑니다. 강릉에는 22개의 각기 다른 매력의 해변들이 있어 바다 투어를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찍었다 하면 인생샷이 되는 강릉의 사진 명소 강문 해변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게 네. 이런 포토존이 있어. 아, 저 액자요? 지금 작자에서 이렇게 앉혀서 찍으면 뒤에 바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사람들 되게 줄 서 있잖아. 아, 커플들만 찍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긴 한데 뭐 아쉬운 대로 우리끼리 찍어야지 뭐 어쩌겠어. 강문 해변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조형물로 푸른 바다가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최고의 사진 스팟. 저희도 한번 인생샷에 도전해봤는데요. 걸터 앉아봐, 여기. 여기에 우리 포즈를 한번. 아! 야, 이거 엉덩이 아파! 모서리에 찍혔어! 보통 이렇게 액자 뒤 의자에 앉아서 찍는데 저희는 모서리가 뾰족한 액자에 앉아버렸네요. 이거 아닌가? 언니 여기서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찍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았어 지금. 미치겠다. 여기였어. 미안하다 언니가 뒤떨어지네 SNS 시대에. 약간의 고통이 있긴 했지만 이런 것도 다 추억이겠죠? 너무 좋다. 바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 아니 색깔이 진짜 예쁘죠? 아니 그럼 오늘 이렇게 구름 한 점도 없어? 우리도 오늘 인생샷 그렇지.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셀카를 바다 배경을 좀 찍자. 그래. 아니 앞에 야 눈을 못 하겠다. 하나 둘 오 좋아.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니 사진이 다 예술 작품이 되더라고요. 이리 와봐. 우리 그걸로 찍을까요? 아! 담보고 나니까 기분 좋지 않아? 너무 기분 좋아요. 수영복 가지고 올 거야. 수영을 해야 되네. 수영을 했어야 했는데. 이야. 우리 같이 이야. 찍을 수 있는 걸 좀. 아, 타이머로 할게요. 이번에는 점프샷에 도전해봤는데요. 하나, 둘, 셋. 제대로 한 거 맞아? 보자. 킨 거 맞아? 뭐야?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됐어. 성공할 때까지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바로 뛰는 거지? 하나, 둘, 셋! 점프샷,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죠? 요즘 SNS에서 핫한 장풍사진도 찍어보고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밌는 사진들을 찍으면서 추억을 저장했습니다. 강문 해변 옆에는 안목 해변 커피거리 못지않게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오리로 만들어진 카페인가 봐. 뭔가 오리가 많다. 강문 해변의 상징인 오리를 테마로 한 카페입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그쵸 언니. 아 뷰 좋아. 와 감사합니다. 우와. 오션뷰와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휴식을 취했는데요. 원래 너무 맛있어, 어떡해. 진짜 맛있다. 되게 쫄깃쫄깃해요. 지금 너무 힘든데 마카롱 하나 먹으니까 살아났어. 아, 역시 당. 힘들 땐 당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바닷가도 너무 오랜만에 왔고 특히 막 이렇게 점프하는 사진 같은 거 찍는 거는 거의 나 처음인 것 같아. 찍어봤어? 20대 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찍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고 열정을 갖고 계속 찍게 되더라고. 굉장히 막 진짜 네 말대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이.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죠. 너무 신나더라. 그리고 막 언제 이런 것도 해보겠어. 진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 진짜 강릉이 청춘 도시인가 봐. 이번에는 입을 호강하게 만들어줄 식도락 여행의 성지를 찾아 떠났는데요. 여기가 중앙시장이야. 아, 그 말로만 듣던. 그렇지. 여기 강릉의 유명한 먹거리가 다 모여서 네. 강릉에 오면 여기 꼭 와야 된대. 강릉 중앙시장은 옛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강릉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특히나 맛집들이 즐비해 있어 먹거리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곳입니다. 저희도 배 터질 각오하고 본격 먹방에 나섰는데요. 어? 이거 우와. 먹어야 돼. 어? 아이스크림 호떡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에 호떡을 넣어주는 거구나. 아이스크림 호떡이랑 김치치즈 호떡 이렇게 보세요. 네.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뜨거운 호떡의 만남.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그죠? 우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매운 호떡의 맛. 기분 좋아지는 매운맛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맛있어요. 완전 제 취향적이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딱 좋은 호떡이에요. 몇 걸음 옮기니 바로 또 맛집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유명한 집이야. 어묵 그렇게. 와, 사람 많다. 우리 하나씩 해서 나눠 먹어볼까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뭐가 제일 잘 팔려요? 치즈 어묵 거렇게. 이게 네. 밀가루가 아니고 네. 치즈 어묵으로 만든 거렇게. 아. 그래서 밀가루 하고는 맛이 좀 차원이 틀리죠. 네.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치즈. 와, 이거 늘어지는 것 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아이고, 제가 치즈를 뺏은 것 같아요, 언니. 이냐. 어묵 맛이 난다. 그치? 근데 그 어묵에 여기 이렇게 밀가루 튀김까지 얹혀 놓으니까 완전 바삭바삭하고 식감도 좋고. 중앙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닭강정도 먹어봤는데요. 그 맛을 생각하니 지금 당장 또 가고 싶어지네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저희가 향한 곳은 오션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바닷가 옆 숙소인데요. 지효야, 이제 네. 여기가 우리가 묵을 숙소야. 아~ 바로 바다 앞이지? 완전 좋다. 그럼 방에서도 숙소에서? 바다가 보인대. 기대된다. 완전 기대되지? 네, 빨리 들어가요. 마치 바닷속에 누워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곳인데요. 숙소 테라스에서는 동해의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는 전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 그냥 책 보고 약간 낮잠 자고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여기서 바다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마치 바다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다. 소리도 너무 잘 들려요. 해수욕장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앉아요. 바다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저희는 강릉의 밤바다를 보기 위해 옥상으로 향했는데요. 이야, 조명이 너무 예쁜데? 오, 완전 분위기 있어요. 야, 약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 같아. 대박. 분위기 있는 동해의 밤바다와 지효가 만든 홈메이드 칵테일로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짠! 우리의 첫 여행을 위하여! 너무 고요하고 또 마침 우리를 위해서 불꽃놀이 노래주시네. 여기 완전 명당인데, 명당. 서울로 돌아가도 이 파도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 것 같아요. 이런 자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안해지지. 모든 되게 잡념들이 사라지게 않아. 만드는 것 같아. 젊음에 이 강릉의 젊은 에너지가 좋다고 했었잖아요. 나름 그렇게 10년을 달려오니까 좀 요즘에 좀 지치기도 하고 약간 내가 좀 처음에 그 에너지와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그런 좀 열정 에너지 이런 거 느낀 것 같아. 그냥 왠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 그냥 60대 70대가 되어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젊은 청춘을 느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걸 느끼겠지 또.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강릉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효야, 이번에는 네. 우리가 좀 문학을 즐기러 가려고. 강릉의 대표적인 문학 남매를 만나러 갈 거야. 남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조선시대 대표 여류시인 허난설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공원인데요. 먼저 허균 허난설원 남매의 문학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바래진 조선의 서책들을 보며 문학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책들인가 봐. 이렇게 보존이 된 게 너무 신기하다. 홍길동전 목판본. 진짜 한글로 돼 있어.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원래 당시 이렇게 귀족들은 한자만 쓰잖아. 근데 이렇게 한글을 써서 널리 모두가 읽게 해줬다는 게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아. 영웅 홍길동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집에 하나씩은 있었을 거야. 그치? 있었어. 나 이거 있었어. 이거. 와, 정말 오랜만이다. 이번에는 허균의 누이 천재 시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허난설원 동상인가 보다. 또 이렇게 손에 책을 딱 펴고 그러네. 앉아 계시네. 시대를 잘못 만나 재능을 피우지 못하고 27살에 요절한 그녀.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이렇게 능력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뛰어난 능력으로 오히려 좀 본인의 삶은 불행했던 것 같아. 좀 같은 여자로서 좀 안타깝지. 지금이라면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고 잘 살았겠어. 참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지? 아들, 딸, 여의고서. 자식들을 병으로 잃고 나서. 자식을 일찍 잃었으니까 잃고 나서 쓴 시다. 아들, 딸, 여의고서. 지난해 귀여운 딸의 여의고, 올해도 사랑스런 아들 잃다니. 서러워라,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엄마의 아픈 마음이 잘 전해지는 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기가 소나무길인가 봐요, 언니.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숲길. 끝도 없이 펼쳐진 소나무길은 우리에게 말없는 위안을 전하는데요. 소나무 보면 항상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절개와 기계가 느껴진달까. 이 은은한 솔향이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같아. 잠시 쉼표가 되어준 소나무 숲길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바로 강릉의 대표 향토 음식 초당두부 마을입니다. 여기가 3대째 이어져오는 두부 맛집이래. 아, 3대째요? 여기 가면 두부 만드는 것도 볼 수 있나 봐.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오면 두부 만드는 과정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볼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하거든요. 네. 여긴 것 같아. 이 숲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처음 봤어. 숲이 엄청 크네요. 관광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맷돌로 가는 걸 처음 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맷돌이야.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마리 반 정도 해요. 이게 무게로는 한 12kg 정도. 와, 이 두부가 다른 두부랑 좀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초당 두부는 다른 지역이랑 이제 좀 다른 거 한 가지는 우리 간수를 초당 두부를 바닷물을 사요. 바닷물이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의 맛이겠네요. 허균의 아버지인 초당 허엽이 처음으로 바닷물을 이용해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 초당두부.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스럽게 매일 3시간씩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빨리 우리 두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초장 순두부니까 더 기대가. 빨리 먹고 싶다. 방금 만들어져서 나온 초두부와 모두부, 그리고 얼큰한 순두부 전골. 보기만 해도 두부의 깊은 맛이 전해지는데요. 바닷물로 응고해서 더욱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낸다는 초당 두부의 맛. 궁금하시죠? 맛나요.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어디야?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 나는 두부에 김치를 얹어서. 여기가 왜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두부만 먹어도 되겠는데? 밥 안 먹어? 이것만 진짜 먹어도. 콩의 풍미가 한껏 살아났던 초당두부. 얼큰한 국물과 만난 초당순두부의 맛은 어떨까요? 와, 완전 시원해. 막걸리와 함께 먹어야 되나? 아니 왜 맵지도 않으면서 얼큰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언니 우리 다음에 여기 또 와요. 그래 또 먹으러 오자. 초당순두부. 그러니까 서울 가서도 찾아볼까? 아 싸면 안 되나? 싸울 수 있나? 이번엔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강릉의 숨은 명소, 2019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농원인데요. 진짜 예쁘다. 예쁘지? 여기가 작년에 생겨서 되게 네. 핫플레이스래. 아니 딱 저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사진 같아. 찍기 좋을 것 같지? 사진 찍기 너무 좋아서. 아직도 봄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환상적인 뒤뜰 정원과 귀여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동화 같은 공간. 추억을 만들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온실 식물원에 들어서자 작은 지저귐이 들려옵니다. 진짜세요? 신기해. 색깔이 너무 신비롭다. 아니 색깔이 그냥 푸른빛이 아니라 되게 오묘하게 여러 개 섞였다.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오세요. 안돼 안돼 안돼. 이리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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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리예요. 보리요? 보리. 보리래. 보리와 나. 하나 둘셋. 지우야 너도 해봐. 자 일로 와. 보리야 저리로 가봐. 이게 좋은가 보네. 나한테 안 와. 보리야. 보리야. 어디까지 갈 거야? 이거 봐 얘를 내가. 와 언니 언니 저도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 야 너. 너 무슨 새 집 주인. 자 우리 야, 집으로 오세요. 거. 엄마. 새들의 엄마가 된 지효. 잘 어울리죠? 진짜 강릉에서 되게 딴 세상 같아 여기만. 어, 나는 강릉에 바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연 뭐 나무도 있고 산도 아니, 되게 산이래. 또 다른 매력이야. 새도 있고 맞아요. 꽃도 많고. 온실 식물원 안에는 각종 열대 식물과 향기로운 허브, 고운 빛깔의 화초, 그리고 비단잉여가 노니는 연못 등 대자연을 온실 속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여기 멘트 봐. 쉴 새 없이 흔들렸겠구나. 쉬고 싶지? 언니가 써놓은 거 아니죠? 어제 와서. 식물들로 힐링을 한 후 미니 동물농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니까요. 그러네. 여기 토끼가 왜 어릴 때 왜 토끼 키우잖아. 어머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어머 인형 같아. 토끼 인형 같아. 토끼 인형 같아. 토끼 진짜 귀엽다. 이거 보고. 모여서 웃는 거 봐. 아 너무 귀여워. 얘 진짜 예쁘게 생겼다. 토끼 진짜 귀엽다. 토끼들이 정말 사랑스럽죠. 지금 다시 봐도 심쿵합니다. 갓 태어나지 않았을까? 오물오물. 쟤 진짜. 와,
와, 해바라기 밭이야. 언니. 사진에 담으면 너무 예쁘겠다. 유럽, 무슨 유럽 같아. 그러게. 와,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찍어야 사진. 돼. 사진으로 남겨야 사진 돼. 사진 찍을. 야, 우리 해바라기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아. 와. 우와. 언니, 언니 무슨 맞지? 야, 정말 여기 꽃길이다. 진짜 이게 말로만 꽃길이야. 꽃길만 걷자. 노란빛의 해바라기와 루드베키아기를 거닐고 있노라면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 바다로 시작해서 바다와 함께 끝나가는 강릉 여행. 오늘 아쉽다, 그치? 더 있고 싶은데. 1박 2일이었는데 하루같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훈, 나랑 오늘 여행하니까 어땠어? 언니랑 이렇게 여행한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좋았고, 추억 저장소에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처럼 저에게는 좀 되게 재밌고 의미가 깊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그치? 먹고, 바다도 실컷 맞아. 보고.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오늘 생각하면서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처럼 나도 힘들 때 생각하면 되게 힐링될 수 있는 여행이 된 것 같고, 신입 시절에 되게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던 때로 돌아왔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 그냥 이번에 되게 제대로 청춘을 느낀 여행이었던 것 같아. 청춘 그 자체를 내가 즐기고 온 것 같아. 우리 둘 다 힘내서 파이팅! 파이팅! 여행은 우리에게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청춘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줍니다. 방탄소년단 노래를 다 이렇게 역처럼 만들어. 이곳이잖아. 우리 딱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야. 정말. 뒤에 딱 배경, 바다. 딱이지? You never walk alone. 야, 그럼 우리 사진 하나 찍고 갈까요, 여기서? 네.